안녕하세요. 예, 자, 한주 만에 다시 뵙고요. 공부 요새 잘 되세요? 그냥 수업은 듣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구분은 안 가시죠, 잘? 아, 되는 대로 가보세요. 그냥 수업만 그냥 들으시면서 그냥 따라 가는 대로 그냥 물 흐르는 대로 그냥 가보세요, 한번. 아, 열심히 필요 없어요. 그냥 물 흐르는 대로 그냥 남들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교재 125페이지.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정리. 자, 이제 이쪽은 자, 여러분들 이렇게 구조를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다뤘던 게 이제 요거 다뤘습니다. 토지의 이동. 토지의 이동. 자, 그러면 이 토지 이동 이제 다뤘던 게 이제 어떤 거 이제 변화 한번 되짚어 볼게요. 땅을 갖다가 필지 단위로 지적 공부에 처음 등록시키는 이제 토지 이동을 신규 등록. 그다음에 임야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땅에 대해서 본인의 땅에 구청 가서 건축 허가 맡아서 건축물을 짓고 나면은 건축물 쓰라고 구청에서 사용 승인을 떨어뜨려 주자. 그러면 본인의 땅을 갖다가 임야라는 지목을 대로 바꿔야 되는데 임야대장에서는 지목을 바꿔주지를 않으니까 건축물 사용 승인이 나면은 그 땅을 임야대장 있는 땅을 토지대장으로 옮기라고 법에서 의무를 부과해놨죠. 예, 그게 이제 등록 전환.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한 필지 땅 지적공부에 등록돼 있는 사항을 두개 이상으로 측량해서 나누어 등록하는 건 이제 배웠습니다. 그게 이제 분할. 그다음에 분할을 역으로 이제 하는 게두 필지 이상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걸 하나로 합하여 등록하는 걸 합병. 그다음에 땅에 대해서 개발이 끝났거나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면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땅의 용도를 바꾸는 행위를 지목 변경. 요걸 짚어봤던 것 같고. 그다음에 1910년도에 이 지적공부가 작성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1910년도에 그 작성에는 토지대장 지적도의 정밀도가 낮아서 그거를 1세기 지나서 새로 측량해 줘 갖고 토지대장 지적도 새로 만들어 주는 행위를 법률용어로 축척 변경. 그다음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을 때그 오류를 바로잡는 걸 등록 사항 정정 등등. 자, 이런 사유들을 이제 배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토지이동 이렇게 부르고, 요 토지이동 사유가 있으면 이제 오늘 주제는 교재 125페이지를 이제 펴보시면은 이 사유들이 있으면 이 토지이동에 따라 토지이동이 있으면 반드시 이걸 대장 도면에 정리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걸 걸어서 지적정리라고 부르는데, 그럼 이 토지이동 사유가 있어야 지적 공부라는 장부에 이걸 정리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시작 얘기 125페이지는 무슨 얘기냐면 토지 이동이 있으면 그에 따른 대장 도면 정리하는 행위를 지적 공부 정리라고 부르는데 토지 이동과 이 지적 공부 사이에 이 중간 다리 역할을 지금 배우는 겁니다. 토지 이동 사유가 있으면 지적 소관청이 알아서 대장 도면을 정리해 주는 행위를 법률 용어로 직권 이렇게 불러요. 그다음에 토지 이동이 있으면 민원이 들어와야 그 민원이 들어오는 걸 신청 이렇게 부르고 민원이 들어와야 대장 도면을 정리해 주는 행위를 갖다 신청해서 대장 도면을 정리한다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원칙은 민원 신청을 받아서 이제 대장 도면을 정리해 주는 게 원칙인데 요 민원 신청을 누가 하는지를 갖다 교재 125페이지서부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어디를 좀 봐주시느냐 하면은 교재 127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어요? 127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2번에 제목이 토지이동 신청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지금 이 지금 교재 얘기가 토지이동과 지적공부 사이에 민원 신청을 받아서 대장 도면 정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민원 신청을 누가 하느냐를 적어 놓은 겁니다. 누가 하느냐 하면 토지 소유자가 민원 신청을 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거기서 보시면 127페이지 1의 토지이동 신청에
현행 법은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는, 자, 거기 들어보세요. 토지 이동이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이거. 신규 등록서부터 등록사항 정정일자. 이걸 전부 토지 이동이다,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사유가 있을 때는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이렇게 이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읽어 나가시면 돼요.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땅의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누가 결정해 주냐? 지적, 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지금 이 구조를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소유자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데 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자, 그다음에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동그라미 2번 들어가 보세요. 토지 소유자의 토지 이동 신청.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토지이동 신청은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다. 지금 이걸 적어놓은 것이고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정리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자 보시면 3번에 이제 내려가 보시면 신청의 대위 이렇게 나와 있죠. 신청의 대위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소유자가 신청해야 되는 걸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자를 대신해서 이제 신청하는 걸 일컬어서 신청의 대위다 법률용으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가 법에 네 가지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네 가지 규정되어 있는 신청의 대위라는 게 법에 세 가지 두 가지면 시험에 안 나올 텐데 우리 오지선다 시험에서 딱 네 가지만 대위 신청 인정된다는 거죠.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하는 것을 갖다 일컬어 신청의 대위라 부르고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법에 몇 가지다? 네 가지다. 그럼 이제 이 네 가지 한번 볼게요. 기억번 보십시오. 신청의 대위에서 소제목에 공공사업이라는 법률용어 키워드 치셔야 돼. 공공사업 등으로 그 뒤에 이제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이렇게 나오죠. 그게 공공사업입니다. 지방하천, 국어, 유지, 수도, 용지 꼭 공공사업으로 되는 지목을 예를 법전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일컬어서 공공사업이라고 하는데 공공사업으로 되는 토지의 지목 변경에 대해서는 소유자를 대신해서 사업 시행자도 신청할 수 있다 법에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공사업으로 되는 지목 변경 신청은 소유자만 신청한대요? 소유자 대신하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대요? 소유자? 대신하는 사람, 그 사업을 하는 사람도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보세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 형광펜 치셔야죠. 국가, 지자체 취득 토지. 자, 그게 키워드입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땅을 취득했다? 국토교통부에서 땅 취득한 게 국가가 취득한 거지 뭐. 그럴 때는 국토교통부가 토지 소유자지요. 그 국토교통부인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서 국가기관의 장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죠. 뭐. 예. 자, 그 다음에 자 넘겨보시고 디귿번 128페이지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부지 이렇게 나오네. 공동주택부지가 형광펜입니다. 공동주택부지 두 필지 땅 위에 연립이나 아파트가 건축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립 아파트 건축된 경우를 공동주택부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인 연립 아파트가 건축되기 전에는 두 필지 땅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데 그 두 필지 땅 위에 연립이나 아파트가 건축되면 그 두 필지 땅을 합병 신청하라고 법에서 의무를 부과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연립이나 아파트가 건축된 땅에 대해서 합병 신청하는 것은 소유자가 신청해야 되는데 소유자를 대신하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소유자를 대신해서 공동주택관리인이나 사업 시행자가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 자, 마지막 네 번째가 니을번 민법 404조 규정에 의해 채무자 신청할 토지 이렇게 나오죠. 채무자가 신청할 토지 이동 형광펜 치시고 채권자가 대위 신청 형광펜 치시고 고 1을 걷다 두 번째 문장에 드러났습니다. 가령 토지 일부가 매매로 인해 매도인이 토지를 분할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토지를 분할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매
주인이 매도인의 토지에 대해서 땅을 산 채권자죠. 매도인의 토지를 분할 신청을 매수인이 들어가서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걸 걸어서 채권자 대위 신청 이렇게 용어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우리 요거 신청일 소유자 대신해서 하는 사람들 네 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 첫 번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공공용지로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소유자를 대신해서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 두 번째 국가 지자체가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의 장, 지방 자치단체장. 그다음 두 필지 이상의 땅에 대해서 아파트 연립이 건축되면 그 건축된 연립 아파트를 공동주택 부지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연립 아파트 건축되기 전에는 그냥 여러 필지로 땅을 사용해도 되는데 그 여러 필지 땅에 아파트나 연립이 건축되면 땅을 여러 필지로 사용하거라 합병 신청하거라 합병 신청하라고 소유자에게 의무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합병 신청을 소유자만 합병 신청, 소유자를 대신해서 그 공동주택인 아파트 연립주택 관리인도 대신 신청, 관리인이나 사업 시행자도 합병 신청을 소유자를 대신해서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매도인이 땅을 분할해서 팔기로 했는데 매도인이 땅을 분할해 주지 아니할 때는 그 매도인의 토지 분할을 매수인이 구청에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채권자 대위 신청 이렇게 용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 단답으로 잘라요. 예. 신청의 대위가 네 가지밖에 없으니까. 자, 그다음에 자, 이제 네 번째 토지이동 신청의 특례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키워드는 제목을 키워드 주셔야 돼. 신청의 특례라고 그걸 키워드 형광펜 쳐보세요. 신청의 특례 키워드를 형광펜 꼭 쳐주셔야 돼요. 키워드가 그 잡아야 될 쟁점이 키워드입니다. 자, 그러면 신청의 특례라는 건 자, 이거 보십시오. 신청의 지금 대위라는 거 배웠죠. 그럼 이제 신청의 특례 신청 특례 이거는 자 신청의 특례라는 법률 용어는 뭐냐면 신청은 지금 여기 땡땡 누가 신청해야 되는데 소유자가 신청해야죠. 그러면 소유자가 신청하는 걸 신청의 특별한 예외의 줄임말이 특례입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신청을 특별히 예외적으로 못한다는 뜻이잖아.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신청의 대위는 뭐 신청을 대위하는 것은 무슨 뜻이고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 아닌 사람도 대신 신청할 수 있는 게 신청의 대위죠. 그런데 신청의 특례라는 건 소유자가 신청해야 되는 걸 소유자는 특별히 못하도록 예외를 만들어 놓은 걸 뭐라 본다? 신청의 특례. 이렇게 전혀 다른 구조입니다. 지금 이게. 자, 그러면 요거는 특례 자체가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걸 키워드 제가 치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누가 신청 못하는 거? 토지 소유자가 신청 특별히 못하도록 예외 조문을 만들어 놓은 걸 뭐라 부른다? 신청의 특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소유자가 신청을 못하면 특별히 예외적으로 누가 신청해야 되는데 누가 신청하느냐 하면은 사업 시행자 또로 신청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자,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뭐에 대해서 신청의 특례냐면은 자 이제 요거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등이라고 쓸 수밖에 없. 등은 기타 토지개발 사업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럼 토지개발 사업 이제 시험 지문에 나오는 이제 토지 개발 사업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것들 도시 개발 사업이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도시 개발 사업 아시죠? 그다음에 도시 주거 환경 정비 사업도 아시죠? 도시 주거 환경 정비 사업 몇 가지 사업이죠? 극히 열악하다. 해야 되는데 정비 사업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면 안 되는데. 공법 시험을 안 보나? 공법은 맞춰줄 거못 맞추면 맞출 게 하나도 없어요. 가장 기초적으로 맞춰줘야 돼요. 도시주거환경정비 사업 6가지 사업 시험에서 단순하지만은 네 문제 이상이 독립적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건꼭 맞춰줘야 돼. 도시주거환경정비 사업이 몇 가지가 있냐면은 6가지 사업이 있어요. 6가지. 예. 그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다. 그러면 도시주거환경정비 사업 중에서 무슨 사업으로 합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한 게 아니라 열악한 편이다. 그러면은 재개발 사업하는 거지. 뭐 하는 거예요? 재개발. 도로나 공원, 기반 시설은 다 갖추어져 있어. 건물만 헐었다가 다시 뭉갰다가 다시 집만 지으면 돼. 재건축. 기반 시설이 양호하다. 그러면은 재건축 이렇게 나가야지. 그다음에 지금 하는 것은 주거 지역에 사업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 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만 있습니까? 도시 지역에. 도시 지역에 용도가 몇 가지가 있죠? 주, 상, 공, 녹. 다, 그래도 제가 숙제를 내도 안 하시네. 공법 설마 제가 안 가르친다고. 아이, 여러분 합격해야 된다니까는. 제가 21가지 안 하면 그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제가. 용도 지역 21가지를 지금 안 하면은 다음에는 42가지를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63가지를 암기하셔야 돼. 그럼 지금 단계에서 21개를 암기해 놓으셔야지 다음 과정에 42개가 아닌 21개만 암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 과정에 21개만 암기하시면 되지. 그걸 모았다가 6월달 이후에 암기하시려면 63개를 한꺼번에 암기해야 되는 그, 자,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텐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21개, 다음 과정에 21개, 그 다음 과정에 21개, 이렇게 암기 작업을 단계별로 하셔야지 쓰나미가 안 밀려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한 기억은 나세요? 흉두지 못하면 공부 아예 뭐 다음이 없어. 다음을 기약을 절대 못해. 잠깐 다시 한번. 도시 지역은 다시 네 가지로 나눠요. 주상 공록으로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그럼 도시 주거 환경 정비 사업 중에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그 도시 지역에 어디에 하는 것이고 극히 열악한데 도시 지역에서 주거 지역에 하는 거야. 재개발 사업도 어디 하는 것이고 주거 지역에 하는 거야. 재건축도 어디 하는 것이고 주거 지역에 하는 건데 자,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이라는 사업은 상업 지역과 공업 지역에 하는 것입니다. 주거 지역에 하는 게 아니고. 아, 들어보신 기억이 나셔야 돼. 이거 지금 안 나가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거기 왜 갔냐? 합격해야 되니까 공법을 왜 얘기하냐고? 여러분도 합격해야 되니까 공법은 시험 문제 아닌가? 공법 선생님 얘기해야 되나? 저는 객관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뭐 하는 건지도 공법.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인데 지금. 자, 그러면 지금 이거 얘기하다 끝냈다고 그랬구나. 그럼 토지개발 사업이 총 15가지 토지개발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 이제 배우는 토지개발 사업은 딱 공법에서는 두 가지밖에 안 배워.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거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지금 이제 뭐 했다가 잠깐 글로 공법 시험 문제를 갔다가 지금 다시 왔느냐 하면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은 다시 그 안에 주거지역에 하는 사업이 몇 가지고 다섯 가지고 상업공업지역에 하는 사업이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총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몇 가지 사업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가 있다? 여섯 가지 사업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걸 꼭 기초를 닦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토지개발 사업이 이제 이루어지면 토지개발 사업이 끝난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절대 신청을 못하도록 만들어 놨대요. 도시개발 사업을 끝마치죠? 그러면 그 도시개발 사업 끝마친 지역에 땅 대장 도면 정리 신청하는 게 토지이동 신청이야. 누가 신청하도록 만들어 놨대요? 사업 시행자가. 주거 환경 정비 사업,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 끝마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소유자가 구청에 들어오래요. 소유자 구청에 절대 못 들어온대. 소유자는 구청에 절대 재건축, 재개발 사업 끝마치면은 소유자는 절대 구청에 들어오지 말라고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누가 들어오도록 만들어 놨대요? 사업 시행자가. 그러면 이제 작년에 이렇게 시험 지문이 났다는 거지. 도시개발 사업 착수 이후 공사 끝마치지 않은 완료 준공 전에 공사 도중이죠. 토지 소유자가 그 사업 지구내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역 내 자신의 땅에 대해서 분할 지목 변경하고 싶어요. 그러면 소유자가 지적 소관청에게 분할 합병 신청을 하면은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절대 안 받아준다. 그러면 재개발 지역 내 조합원들은 자기 소유 땅이지 않습니까? 자기 땅을 합병해 달라고 분할해 달라고 구청 들어가면 절대
절대 안 받아주도록 금지를 시켜놨어요. 작년에 그걸 냈어요. 왜? 누구만 신청할 수 있으니까 토지 사업 시행자가. 그러면 고로 공사 도중 사업 시행 기간 중에 소유자가 자신의 땅을 정리할 일이 있으면 자신이 구청장한테 찾아가면 절대 받아주지를 아니하니까 조합원들은 재개발 사업 구역 내 조합원들인 토지 소유자는 누구한테 가서 부탁을 하라는 거야? 그렇지. 재개발 사업을 하는 사업 시행자한테 가서 의뢰를 하여야 소유자의 의뢰를 받은 사업 시행자가 구청 지적과 가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출제도 됐었고. 자, 이제 이 정도 꼭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하나 더. 자, 여기에서 신고 얘기를 하셔야 돼. 토지개발 사업을 하면은 공사 신고를, 이건 이제 신청이 아니라 공사와 관련된지 알려줘야 되는 내용. 공사 들어가는 걸 무슨 신고라? 착수 신고. 이렇게 용어 사용하면 되겠죠. 공사 바뀌면은 변경 신고. 공사 끝마쳐지면 완료 신고. 이렇게 용어 쓰면 되잖아. 그러면 토지개발 사업을 하면 공사 진행 상황을 반드시 시군구청장한테 와서 신고해. 시작해도 와서 공사 시작했어요? 공사 베꼈어요? 공사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거 다 신고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신고는 다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에요. 단순히 기억해 두셔야 될 얘기고. 자, 하나 더 갈게요. 자, 이제 그러면 공사 완료 신고하면서, 공사 완료 신고하면서 사업 시행자가 땅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정리해달라는 무슨 신청을 하는 거다? 토지 이동 신청을 무엇을 신청하면서 하는 거다? 공사 완료 신고하면서 신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공사 완료 신고서만 하면은, 자, 토지 이동 신청 면제시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원칙은 공사 끝마쳐지면은 공사 완료 신고서 쓰고 토지 이동 신청서를 써서 내야 되는데, 토지 이동 신청서 쓰는 걸 면제시켜주는 사유가 있다는 겁니다. 뭐만 써서 내면? 공사 완료 신고서만 써서 내면. 그러면 공사 완료 신고서가 토지 이동 신청서에 이제 면제시켜주는 것을 갖다 가름 이렇게 부르는 거야. 가름. 언제 면제시켜주느냐? 자, 또 공법 또 물어야 되네. 도시개발 사업은 배우셨죠? 도시개발 사업 방식이 몇 가지 방식이 있죠? 좀 전에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은 여섯 가지 사업이 있었잖아. 도시개발 사업은 몇 가지로 사업을 시행할까? 도시개발 사업은 두 가지로. 도시개발 사업지구 지정했어요. 법적 효력 생기죠? 자, 그러면 여기 땅 집가가 싸. 그럼 돈 주고 싹 끌어와갖고 뭉개면 되지 뭐. 수용 방식. 무슨 방식? 아, 도시개발 사업 지구에 땅 집가가 너무 비싸. 이거는 도저히 이제 자금을 확보를 못 하겠어. 무슨 방식? 도시개발 사업 방식은 몇 가지로 사업해요? 두 가지죠. 그러면 자, 그 중에서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했으면 수용해갖고 사업 끝마쳤죠? 그러면 공사 끝마치는 완료 신고하죠. 그리고 새로 만든 땅에 대해서 대장도면 정리 신청하는 무슨 신청? 토지 이동 신청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 방식에서 수용 방식이 아닌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했을 때는 공사 완료 신고서만 쓰면은 토지 이동 신청서 쓰는 걸 면제시켜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업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했을 때 환지 수반하는 사업으로,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했을 때는 뭐 신고서만 써서 내면 된대. 공사 완료 신고서만 써서 내면 된대요. 그러면 시험에서 다 자유자재롭게 출제했어요. 수용 방식에 의해서 도시개발 사업했으면 토지 이동 신청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환지 방식으로 사업했으면은 안 써서도 내. 면제시켜줘. 뭐만 써서 내면? 완료 신고서만 써서 내면 대장도면 정리해달라는 신청서 쓰는 걸 면제시켜주고 있어. 예, 요까지가 이제 내용입니다. 자, 마무리. 토지개발 사업으로 인한 토지 이동 시점이 언제일까요? 이게 이제 마무리입니다. 토지개발 사업으로 인한 토지 이동 시점은 공사 준공된 때.
토지개발 사업에 따른 땅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이 새로 정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땅을 새로 만들었으니까 개발해 갖고 그러면 새로운 땅이 법적으로 지번이, 지목이, 경계가, 면적이, 좌표가 새로 정해지는 행위를 법률용어로 토지 이동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언제를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공사 준공된 때. 가장 출제 많이 했던 단일 지문 지적에서. 자, 이제 마무리. 자, 그러면 이제 이쪽 마무리했으면은 자, 이제 직권 신청에서 이제 토지 이동에 따른 이제 뭐를 정리한 지적 공부 이제 정리 쪽을 이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토지 이동과 지적 공부 정리 사이 중간 다리 역할을 지금 배운 것이고. 그럼 지적 공부 이제 정리해 볼게요. 자, 지적 공부 정리는 자, 여러분들 교재 130페이지. 아, 그거 보기 전에 129페이지 그 기출 문제 한번 풀어 보지요. 다음 중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 이동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었네. 자, 첫 번째 채무자 토지에 대해서는 민법 404조 채권자가 대위 신청. 요거 이해는 매도인의 땅을 분할해서 팔기로 했는데 매도인이 분할을 안 할 때 매수인이 분할 신청하러 가는 거지 이렇게 떠올릴 줄 알아야 돼. 자, 그다음 니은 번. 주차 전용 건축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 부지는 해당 토지 관리인 나와 있네. 정답 2번. 관리인이 소유자를 대위해서 신청할 수 있는 거는 아파트 연립주택이 떠올라야지. 아파트 연립주택은 뭐라고 부른다? 공동주택 부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2번 정답이지요. 자, 그다음 3번. 국가 지자체 취득 토지에 대해서는 자,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장이죠. 행정기관 지우세. 옛날 용어 쓰는데 국가기관의 장이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장. 이래야 정확하고. 그 다음에 4. 공공사업 나왔네. 그러면 공공사업에 해당하는 지목인지 볼까? 하천, 국어, 유지, 수도용지. 오케이. 공공사업으로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를 대신해서 사업, 시행자, 도로사업을 하는 도랑사업을 하는 유지, 호수, 저수지 사업을 하는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죠. 5번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부지 키워드 나왔네. 아파트 연립주택 건축됐네. 그러면 이 땅은 합병 신청해야겠네. 소유자를 대신해서 누가 대위 신청할 수 있어요? 관리나 사업 시행자라는 키워드가 뒤에 보이시면 맞는 지문이 되겠죠. 이렇게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됐고요. 교재 130페이지. 자, 이제 130페이지 보시면 자, 이제 요거죠. 여기가 번지였어요. 자, 그럼 토지등에 따라 직권으로건 민원 신청을 받아서건 대장도면을 정리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대장도면을 정리해주는 행위를 법률용어로 뭐라 부르냐면 지적공부 정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공부 정리를 할 때는 자, 지적공부에 뭐를 정리하느냐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정리해주면 되죠.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정보는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가 있고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있고 그럼 지적공부에 토지 표시라는 건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등록해 놓은 걸 토지 표시라 하고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라는 건 소유자, 성명, 주소, 주인번호, 소유권 변동일자, 변동 원인을 토지 소유자에 관한 정보라고 하죠. 그럼 지적공부 정리해 줄 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 작업을 하셔야죠. 토지 표시를 정리하는 경우와 토지 소유자 정리하는 경우. 그러면 자, 토지 표시와 토지 소유자를 갖다가 대장도면에 정리해 주는 행위를 지적공부 정리라고 하는데 지적공부 정리할 때는 먼저 전 지적공부 정리하기 전에 정리결의서라는 걸 작성해요. 정리결의서. 시험에서는 이걸 물었습니다. 정리결의서는 대장도면 정리하는 행위를 지적공부 정리라 하고 그 대장도면 정리하기 먼저 앞전자죠. 먼저 뭐를 작성해놓고 지적공부 정리 작업을 해야 된다? 정리결의서인데 정리결의서가 법에서 두 가지가 있어. 자, 그러면 이쪽을 정리하는 결의서가 있고 이쪽을 정리하는 결의서가 있죠. 그것만 인식 작업만 하시면 돼요. 원리만 이제 파악했으면. 이쪽을 정리하는 결의서를 이렇게 불러요. 무슨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결의 있어. 그럼 시험에 이렇게 항상 내 두 번이나 냈었는데 두 번 낸 게 다 똑같아. 지적 공부에 토지 소유자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토지 이동 정리결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아 이거 뭐 장난치는 거지 이게 문제인가? 이렇게 크로스로 간단 말이야. 크로스로. 자, 토지 이동 정리결의서는 토지 소유자를 정리할 때 작성하는 게 아니고 뭐를 정리할 때?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정리할 때 맹기는 게 토지 이동 정리결의서야. 그러면 이쪽 정리할 때는 이거 그대로 가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 정리결의서예요. 토지 소유자 정리결의서. 그럼 이거 문제거리도 아니지.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러면 또 이렇게 크로스해서 이렇게 해도 구분할 줄 아시겠죠? 토지 표시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정리결의서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크로스되면 X인 거예요. 정리결의서가 몇 가지 있는지 문서만 인식하시면 되는 문제. 토지 이동 정리결의서하고 토지 소유자 정리결의서하고. 자 이제 보시면 교재 131페이지 잠깐 볼까요? 재료의 상단에 3. 지적공부 정리 절차 이렇게 나오죠. 제목이 좀 잘못된 거. 절차 지우시고 방법. 절차라는 글자를 지우시고 방법. 지적공부 정리 방법. 기억. 소관청은 지적공부 등록사항 중 토지 표시에 관한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 뭐를 작성하여 지적공부에 정리하고 토지 이동 정리기에서 보이시잖아요. 그 키워드 치셔야지 형광펜. 토지 소유자 변동 등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할 때는 토지 소유자 정리결의서 보이시죠? 키워드 치셔야지. 자 이제 그러면 될 거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자 고개 들어보십시오. 자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쪽 그 다음은 이 두 개 문서만 이해하시면 되고 이쪽을 정리할 때 토지 소유자를 대장에 정리할 때 이걸 이제 정리하는 방법을 또 시험에서 묻습니다. 지적 공부에 토지 소유자 변경 정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법전 그대로. 변경 정리한다는 건 이게 지금 토지대장이라는 지적공부인데 토지대장의 땅 소유자가 지금 이름이 있겠죠. 그러면 소유자가 홍길동이라면 홍길동 아닌 사람으로 소유자가 바뀌었단 말이야. 그럼 토지대장의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냅둬서는 안 되고 바뀐 소유자의 이름으로 바꾸는 정리를 구청장이 해줘야겠죠. 그걸 일컬어서 법전에서는 뭐라고 하냐. 지적공부의 소유자 변경 정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건 알잖아. 지적공부의 소유자 변경 정리할 때는 소유자는 권리에 관한 정보란 말이야. 권리에 관한 정보는 등기부 기준으로 대장을 정리, 대장 기준으로 등기부 정리. 권리에 관한 정보는 등기부 기준으로 대장 정리. 그러면 지금 우리 지적공부가 등기부예요, 대장이야? 대장이잖아. 그럼 대장의 소유자를 변경 정리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대장의 소유자 변경 정리하려면 반드시 어떤 자료가 있어야 대장의 소유자 변경 정리한다? 등기 자료가 있어야 소유자 변경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에서는 요 등기 자료가 뭐요? 이렇게 이제 묻겠죠. 자 이제 볼게요. 그 등기 자료가 뭐가 있는지. 131페이지에 자 맨 밑에 양가로 3 중단에 토지 소유자 정리 절차 찾으셨습니까? 거기에 이제 소제목이 동그라미 1 신규 등록지 소유자 정리, 동그라미 2 소유자가 등록된 토지 소유자 정리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에 소유자 변경 정리입니다. 소유자 변경 정리. 진짜 긴 거 아닌가 볼까? 법조문은 그 밑에 있는 게 진짜 법조문이야. 기억. 등기부 등을 기초로 하여 지적 정리. 지적 공부에 고기가 법조문이에요. 그게 원문. 등록된 토지 소유자 뭐에 관한 사항은 변경에 관한 사항. 그건 키워드가 그게 보여야지. 여러분 교재 읽으려면 토지 소유자 키워드, 변경 사항 키워드. 토지 소유자 변경 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뭐 한 걸 증명하는, 등기한 걸 증명하는 이렇게 나오죠. 그럼 등기라는 법률용어 두 글자를 키워드 또 형광펜 쳐주셔야지. 그러면 등기한 걸 증명하는 에서 그 등기 키워드 형광펜 쥐었으면 그 뒤에 등기필증에 키워드 친 등기라는 글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등기완료통지서에도 키워드 친 등기라는 글자가 나오잖아. 그 다음 세 번째 등기사항증명서에도 키워드 친 등기라는 글자가 나오죠.
그다음에 네 번째,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 정보 자료도 등기라는 법률용 키워드가 나오잖아요. 예, 이렇게 여러분들 맞춰서 읽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자, 이쪽 정리했어요. 지적공백, 토지 소유자 바꾸는 정리를 뭐라 부른다? 소유자 변경 정리. 참고로 제목은 기등록지 소유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얘기로 절대 시험 지문이 안 꾸며져요. 반드시 법전에 나와 있는 용어로 여러분들이 지금 꼭 익히셔야 돼. 토지 소유자 변경사항 정리는 뭐에 의하여? 등기 자료에 의하여. 그럼 고개 들어보십시오. 자, 지적공백 토지 대장을 처음 만들어주는 행위를 이제 우리 이거 뭐라고 그러냐? 신규 등록이라고 부르죠. 그럼 신규 등록은 땅이 처음 만들어지는 거니까는 소유자 변경 정리라는 법률 용어를 못 쓰겠죠. 땅 처음 만들면은 뭐라고 부른다? 신규 등록. 그럼 처음 만드는 땅에 땅을 처음 만들면 소유자도 처음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럼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 이렇게 법률 용어 나오죠. 그러면 소유자 변경 정리하는 거하고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는 최초로 땅을 만들 때 최초 땅 주인을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그럼 최초로 땅 주인을 등록하는 행위를 법률 용어로 뭐라 본다? 신규 등록하는 소유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는 자, 요거는 원문을 웬만하면 그대로 누가 직접 조사해서 결정한대요? 지적소관청이.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땅이 처음 만들어지는 행위입니다. 그럼 법적으로 땅이 처음 만들어질 때 최초 소유자는 국가기관인 시군구청장이 최초 소유자를 직접 조사 들어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 직접 조사 들어가냐? 첫 단추를 잘 꿰야 그 다음 단추가 어긋나지를 않으니까. 다시 한번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는 누가 직접 조사하여 결정한다.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가리켜서 민법에서는 토지 소유권은 법률 행위에서 취득해 하는 게 아니라 법률 규정으로 원시 취득한다. 이제 이렇게 용어 사용하는 것이고. 예. 진짜 많이 나왔으니까 꼭 기억해 두십시오. 치다 말게. 별표는 치다 말게. 시험 난 횟수를 얘기하는데 계속 넘어갑니다. 자. 대장에 쉽게 얘기하면 대장의 소유자 변경 정리할 때는 뭐가 있어야 변경 정리하는데 등기 자료가 있어야 변경 정리하는데 신규 등록은 대장의 소유자 정리하는 것중 대장의 최초 소유자를 정해주는 거야. 그럼 등기 자료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 등기 자료라는 게 있을 수가 없으면 누가 최초 소유자를 직접 조사해서 결정해 주래요? 지적 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결정해 주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요거 정리했으면은 자 넘겨 보시지요. 자, 넘겨보시면은, 오케이. 어이, 자, 여러분들, 교재 133페이지 19회 문제 한번 보세요. 지적공백 토지 소유자 정리 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신규 등록 빼고 토지 소유자 변경 사항은 나오죠? 소유자 변경 사항은 나왔으니까는 뒤에 뭐가 나오면 돼요? 한걸 증명하는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 전산 정보 자료에 의해서 정리한다. OX. 아, 거기에서 용어 이상한 거 써놔서 그렇구나.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서 이렇게 나왔죠? 쓰세요. 등기 완료 통지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등기필증 아니야, 전혀 아니야. 등기필증은 전혀 다른 거야, 또.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서를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 완료 통지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무슨 등기가 끝마쳤다는 통지서라는 거예요. 소유권자가 바뀌는 등기 끝마쳤다는 통지서를 등기 완료 통지서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쓰셔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국유재산법에 의한 총괄청관리청이 지적공백 소유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 찾으셨어요? 네. 그걸 뭐라고 부를까?
무주토지 해야지. 무주토지 해야지. 없을 무, 주인 주. 아니 땅은 지적분배 만들어졌는데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거는 주인 없는 토지라는 거 아니요. 땅이 만들어졌으니까 일단 땅 필지죠? 그런데 주인이 있는 토지 없는 토지? 없는 토지. 그게 민법에서 무주토지, 무주토지 이렇게 배워져요. 무주토지는 누구 거? 나라 거. 그러니까 당연히 무주토지에 대해서는 그땅 소유자인 국가관리청이, 국가기관이 또 여럿이 있잖아. 그럼 어느 국가기관 앞으로 땅을 갖다 등록할 것인가? 그 등록할 관리청이, 아, 우리 국가기관 앞으로 등록해 주시오. 신청이 있으면은 이제 등록해 준다는 겁니다. 그 관리할 국가기관 앞으로. 자, 그 다음에. 자, 3번.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 표시가 지적 공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 토지 표시 현황 펼쳐 보실래? 그리고 앞에 등기부 동그라미, 뒤에 지적 공부 동그라미. 두 개가 보여야 돼요. 평행 구조. 등기부하고 지적 공부가 뭐가 부합하지 아니해야 돼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부합하지 아니해야 되죠. 그러면은 자, 지적 공부에 뭐를 정리하지 말래? 토지 소유자 정리할 수 없다. 형광펜. 그리고 이 경우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요거를 이제 줄여서 쓰세요. 불일치 통지. 불일치 통지. 토지 표시가 대장과 등기부가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상당히 상위 난이도 이제 시험 질문인데 등기법에서 이제 말씀드렸을 겁니다. 대장과 등기부의 토지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지적소관청이 등기소 등기관에게 통지하지요. 그럼 통지를 받은 등기관은 등기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누가 변경 등기할까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 등기합니다. 거기까지가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4번 소속 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 공부와 등기부 부합 여부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 열람, 등기부 등초본 교부 신청. 그거 좀 용어 고쳐 주실래? 등기부 등초본 교부는 없어졌어요. 등기 사항 증명서. 등기부 등초본 자리에 등기 사항 증명서. 교부를 신청하거나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제공 요청하는 경우는 시청 공무원이 요청하는 거니까 무료로 해.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돼. 예, 수수료 안 내도 돼. 자, 마지막. 다 맞으면 5번이 틀린가 한번 볼까? 소관청은 토지 소유자 변동, 변경 등에 따른 지적 공부 정리하고자 하는 때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해야 된다. 틀렸죠? 예.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 토지 소유자 정리 결의서 작성, 토지 소유자 정리 결의서 작성해야 되잖아요. 자, 됐고요. 그다음에 넘겨 보십시오. 자, 이제 마무리. 지적 공부 정리했죠? 그럼 지적 공부 정리하고 나면은 이제 뭐를 해야 되느냐? 지적 공부 정리하고 나서 이제 등기 촉탁이라는 걸 합니다. 자, 등기 촉탁은 자, 이겁니다. 지적 공부가 있고 등기부가 있으면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가 변경이 되면 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 표시가 요게 등기가 있겠죠. 그러면 지적 공부의 토지 표시가 변경 정리되는 걸 이제 뭐라고 불러요, 우리? 지적 공부 정리. 그러면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이 바뀌는 걸 토지 이동. 그에 따른 지적 공부에 지금 변경 정리했죠? 그러면 그걸 지적 공부 정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부에는 토지 표시가 변경이 돼 있다, 돼 있지 아니하다. 돼 있지 아니하니까 지적 공부의 땅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바뀌었 걸랑. 그러면 등기부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바꿔줘. 이걸 요청하라는 겁니다. 이걸 이끌어서 법률을 뭐라 본다? 등기 촉탁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1번 등기 촉탁이란
토지, 소재, 지번, 지역, 면적 등 토지 표시 사항을 변경, 정리한 경우에 나오죠. 자, 그 다음서부터 다 지워. 다 지워.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서 시군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는 행위라는 문장을 다 지워. 다 지워. 안 보이게. 자, 그걸 왜 지워주셔야 되느냐면 2번을 보면 그 답이 나와요. 1번은 자기 나름대로 얘기고 2번이 이제 법조문의 얘기인데 지적소관청은 토지등에 따른 지적공부의 토지 표시 사항을 정리한 후 등기부에 토지 등기된 토지 표시 사항을 일치시키기에 변경 등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나요. 등기 촉탁을 한다. 자, 이제 다음 보세요. 이 경우 등기 촉탁은 누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등기로 본대요. 국가가 누구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국가가 국가를 위해서 하는 등기로 본대요. 그러면 대장도면을 정리하고 나서 등기부 정리해달라고 동작구청장이 등기소로 서류 쓰는 행위를 등기촉탁이라고 한대. 땅 주인을 대신해서 해주는 거래요. 국가가 국가를 위해서 등기촉탁하는 거래. 국가가 국가를 위해서 등기촉탁하는 거지 소유자를 대신해서 해주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법에서 아예 명시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의에 땅 주인을 대신해서 등기 신청하는 행 이런 지문이 나와서는 절대 X가 된다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등기촉탁 이제 기역 니은 이제 소제목 나오죠? 기역 니은만 묶으세요. 자, 뭐가 촉탁의 대상이 되느냐면 이게 촉탁의 대상이 돼. 자, 첫 번째 토지 표시 뭐한테 변경 정리한 때가 촉탁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역번 자 보세요. 이거를 보셔야 이제 그 정답이 나오는데 신규 등록은 절대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아니래. 첫 번째. 자, 여기를 보세요. 왜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아닐까? 이거 지적공부가 있고 지적공부의 토지 표시 변경 정리하면 등기부의 토지 표시가 변경이 안 되었으니까 그거를 지적공부와 같이 변경해달라고 그걸 촉탁하는 거잖아. 그러면 신규 등록은 등기부의 토지 표시가 있는 상태, 없는 상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등록은 절대 뭐의 대상이 안 됨? 등기 촉탁의 대상이 되지? 아니야. 그러면 저쪽에 보시면 뭐가 등기 촉탁의 대상이 돼요? 토지 이동 사유가 있죠. 그런데 이 지금 구조가 지워지시면은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뭐를 제외하고 전부 다 등기 촉탁의 대상. 신규 등록은 빼고 전부 다 토지 이동 사유는 등기 촉탁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토지 표시에 대해서 뭐한테 변경한테 등기 촉탁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일 때는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안 되는 거지 뭐. 지적공부에 이거를 정리한 때가 등기촉탁의 대상이 되잖아. 요거 지적공부에. 그러면 밑에 거 정리한 때는 등기촉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뭐를 정리한 때? 토지 소유자 정리한 때는 등기촉탁의 대상이 안 됨. 이렇게 이제 정리해야죠. 자 이제 마무리. 자 이제 등기촉탁에서 등기부 정리되고 나면은 자 이제 지적정리 통지라는 걸 해야 돼. 이건 이제 등기촉탁법 더 많이 출제를 하는데, 자, 매년 출제를 하고 있어요. 지적정리 통지는. 뭐 간단한 얘기인데. 지적정리 통지는, 자, 첫 번째, 뭐가 통지의 대상이 되느냐 하면은, 대장도면 정리한 게 통지의 대상이 돼. 대장도면 정리하는 걸 뭐라 본다? 지적정리. 그러면, 자, 첫 번째, 지적정리가 아닐 때는 통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지적정리가 아닐 때 통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건또 나오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정리하는 게 지적 정리잖아. 그러면 따라서 지적 공부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만 정리한다. 토지 소유자도 정리할 수가 있다. 토지 소유자 정리할 때는 절대 땅 주인에게 통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 자, 두 번째는 지적 정리한 내용을 누구한테 통지하는 거냐면 지적소관청이 소유자한테 통지하는 거지요. 그럼 소유자한테 왜 통지하느냐면 소유자가 지적정리한 사실을 알지. 자신의 땅 지번이 바뀐 사실을, 지목이 바뀐 사실을, 면적이 바뀐 사실을 알지
못한 때 통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저 토지이동하고 지적공부 정리 중간에 있죠? 중간에 다리. 첫 시간에 지금 20분 동안 한 주제. 저걸 20분 공을 들인 이유가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는데 저 중간 다리 20분을 이해를 못하면 여기를 또 이해 100% 못합니다. 소유자가 알지 못한 때 통지하는 겁니다. 언제 알지 못하느냐 하면은 자, 소유자가 대장도면을 정리하는 건 민원 신청이 들어와야 정리한다.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다. 직권 정리할 수 있다. 그러면 직권으로 정리하면은 소유자가 자신의 땅 번지수가 몇 번지로 바뀌었는지, 면적이 얼마로 바뀌었는지를 알지 못하게 통지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민원 받아서 들어오는 걸 뭐라고 그러냐? 신청이라고 그러지요. 그럼 민원 신청은 누가 할수 있다? 토지 소유자가죠. 그러면 이거지. 토지 소유자가 민원 신청해 갖고 대장 도면이 정리됐을 때는 지적공부가 정리됐을 땐 절대 땅주인에게 안 알려줘, 구청장이. 그럼 민원 신청을 꼭 소유자만 한다, 소유자를 대신해서 할수 있는 경우도 있다. 소유자를 대신해서 할수 있는 게 신청의 대의라 했죠. 그러면 대위 신청에 의해서 지적공부가 정리된 땐 땅주인한테 꼭 알려줘야 돼. 땅 지목이 뭐로 정리된지, 면적이 얼마로 정리된지. 그다음에 민원 신청을 소유자 아닌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는 걸 특례라 부르지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지구, 그다음에 재개발 사업지구, 재건축 사업지구의 땅 정리됐으면은 사업 시행자가 정리하겠죠. 그럼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된다, 안 알려줘야 된다? 알려줘야 된다. 그러면 지금 결론은 이겁니다. 지적공부에 뭐를 정리한 때는 통지의 대상이 아님? 토지 소유자 정리한 때. 두 번째, 토지 소유자가 민원 신청해갖고 정리한 때도 통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통지의 대상. 이렇게 이제 가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통지 시기는 원칙은 15일이에요. 원칙 15일인데, 예외적으로 등기 촉탁 안 해도 되는 경우는 지적공부 정리, 두 번째죠. 지적공부 정리한 날로부터 7일 이내 통지하는 겁니다. 그럼 원칙은 15일, 지적공부 정리가 등기 촉탁이 필요가 없는 경우는 지적공부 정리한 날로부터 7일,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이거 매년 출제했어요, 지적정리 파트는. 간단한 문제, 주는 문제죠, 원리만 하시면. 자, 그러면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게 보시면 핵심 체크 나와 있는 건지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 볼까? 135페이지 핵심 문제. 그거 풀고 두 문제 풀고 쉬죠. 1.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 등으로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 촉탁하여야 된다.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아닌 것은 자, 요거 우리 지금 요거 배웠어요. 자, 고개 들어보세요. 뭐 배웠는지 큰 스풀 봐야 돼. 자, 땅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 말소되는 걸 법률용 뭐라 본다? 토지 이동. 지난 시간에 그 토지 이동 사유 쭉 배웠죠. 그 토지 이동이 있으면은 지적 공부에 정리해 줘야 되는데, 쉽게 대장도면 정리해야 되는데, 대장도면 정리하려면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고 민원 들어와서 정리할 수가 있고, 그 민원은 소유자 민원이 원칙인데 소유자를 대신하는 민원이 있고 소유자 아닌 사람이 민원 집어넣어야 되는 구조가 있고, 큰 흐름을 보셔야 돼. 그에 따른 대장도면 정리하면 소재 지번 정면적 정리하는 걸 토지 표시 정리, 소유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정리하는 걸 토지 소유자 정리. 소유자 정리할 때는 소유자 변경 정리할 때는 어떤 자료로? 등기 자료로. 최초 소유자 등록할 때는 직접 지적소관청이 조사해서 결정. 그 다음에 지적공부 정리 다 하고 나면 지적공부에 토지 표시 변경 정리해서, 그럼 등기부에는 토지 소재 지번 정면적이 정리가 안돼 있잖아. 지적공부에 토지 표시 변경 정리하고 등기부 정리해 달라고 구청장이 등기소에, 국가가 국가를 위해서 등기 촉탁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등기 촉탁의 대상 아닌 거 뭐와 뭐예요? 신규 등록한 때는 등기 촉탁 대상 안 돼. 토지 소유자를 정리했을 때는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지금 이걸 묻는 거잖아. 번지수가 지금 요거 원리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1번 정답 그냥 나오잖아. 뭐한 때는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아님? 신규 등록. 나머지 2, 3, 4, 5번은 다뭐 정리한 사유. 이거잖아, 이거 지금. 요거. 토지 이동이죠? 그러면 등기 지적 공부에 지금 뭐가 정리되겠어?
소재 지번 지역 면적이 변경 정리될 거 아니야. 그러면 등기부에는 이게 변경이 안돼 있으니까 이걸 변경해달라고 등기 촉탁하는 사유입니다. 예,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137페이지. 1번. 토지이동 및 지적 정리. 틀린 거. 지적소관청은 분할 합병의 사유로 토지 표시 변경 등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 촉탁하여야 한다. 오. 왜? 지금 거기에 이거 해놨잖아. 분할 합병 뭐죠? 토지 이동이죠. 그럼 그에 따라 뭐 했어요? 지적 공부 정리했잖아. 그럼 분할 합병했다는 지적 공부 정리하면은 등기 촉탁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 지금 지적 공부 토지 표시 변경되었으니까 등기부는 변경 전이니까 이걸 변경해달라고 등기 촉탁하여야 한다. 자, 그다음에 2번. 지적소관청은 등록 전환으로 인해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변경 등기를 등기관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 정리 통지하여야 한다. 나오죠? 네, 상당히 어렵게 나와요. 등기관서에 등기필증 접수한 날이 아니라 등기 지적소관청의 촉탁을 받아서 등기 완료하고 나서 등기 완료 통지서를 소관청이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입니다. 그럼 거꾸로 지금 2번 얘기는 여러분 암만 읽어봐도 1년 내내 모르는 분은 모를 수밖에 없어. 이걸 원리 이해 안 하고 15일 15일 암기하시는 분은 지금 2번은 구청장이 등기소에 서류 접수하는 행위를 지금 지칭하는 건지 등기관이 등기 끝마치고 나서 구청에 접수하는 건지를 구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참고로 보세요. 요 15일은 구청장이 등기소에 서류 접수한 때로부터 15일이 아니라 구청장이 등기소에 서류 보내는 걸 뭐라 본다? 등기 촉탁이라 하지요. 그걸 등기관이 받을 거 아니야. 그럼 받아서 해당 등기부에 토지 소재 지번 지역 면적 변경 등기 끝마치지요. 그럼 그거 끝마쳤다는 문서를 작성하는 게 등기 완료 통지서입니다. 그럼 그 등기 완료 통지서 작성했으면 그걸 누구한테 보내줘야 돼? 등기관은 구청장에게 그 촉탁했던 구청장에 보내주지요. 그러면 이 15일은 등기소로부터 구청장이 등기 완료 통지서를 구청장이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입니다. 등기관이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이 아니라 구청장이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틀렸어요. 자, 3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 정리해야 될때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오케이. 4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표시 변경 등기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금 이거 해놨잖아. 요거 요거 토지 표시 변경 등기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지금 뭐가 필요 없는 경우 등기 촉탁이 필요 없는 경우 해놨죠. 그러면 지적 공부 정리한 날로부터 막바로 통지해야죠. 막바로 통지할 때는 15일 아니면 빨리 통지죠. 며칠? 7일 내 정리된 날로부터 이렇게 이제 흐름이 나와 맞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5번 지적소관청은 지적 공부 복구했으나 지적 공부 정리 내용 통지받을 자의 주소고서 알수 없을 때는 일간 신문 해당 시군구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 주면 되고. 예, 됐습니다. 자, 잠깐 쉬면 될것 같습니다.